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실험 시연을 맡은 네, 김태민입니다. 상당히 많이 떨리는데요. 오늘 제가 오늘 참 날씨가 추웠죠. 네,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날씨 많이 추웠는데요. 제가 이 추운 날씨에 걸맞게 오늘 보여드릴 실험은 바로 손난로 만들기라는 실험입니다. 많이들 보셨던 실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이 손난로 만들기에는 화학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바로 상전이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전이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질이 하나의 상에서 다른 상으로 전이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되는 것처럼 같은 물질이지만 여러 가지의 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이 상이 바뀜에 따라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 에너지가 왔다 갔다 전환이 되는데 그때마다 열이 흡수가 되고 방출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보실 이 손난로는 이렇게 보시는 손난로가 있죠. 이 시중에서도 많이 팔고 있는데요. 손난로 안에는 용액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아세트산 나트륨 용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과포화 용액 상태로 있게 되거든요. 과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녹일 수 있는 양만큼보다 온도를 높여서 그리고 서서히 식힘으로써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밥을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한 상태가 되거든요. 아주 불안정한 상태라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극을 주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손난로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열인데요. 그것을 자극을 어떻게 주냐 할 때 여기 안에 있는 이 금속판, 쉽게 말해서 똑딱이라고 하죠. 이 똑딱이를 자극을 줬을 때 바로 이게 이 자극을 통하여서 다시 아세트산 나트륨이 고체로 되면서 응고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실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아세트산 나트륨 약 100g 정도를 이렇게 한약 파우치에다가 담게 됩니다. 또한 금속판에 같이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약 10ml의 물을 같이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녹이고 그 다음에 끓이고 식히면 바로 완성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시각적으로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시온 용액을 첨가할 겁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상온에서 이렇게 보라색인데요. 나중에 끓고 난 상태에서는 아마 이렇게 분홍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끓이는 동안 저희가 계속 제가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침 이 콜라병이 있네요. 제가 준비한 것처럼. 네, 이 콜라병이 있는데 이 콜라병은 절대 깨지지 않는 콜라병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관객분들 중에 여기 여학생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데 한번 이 바닥에 쳐보시겠어요? 네, 던지지 마시고요.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탕탕 쳐보세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절대 깨지지 않는 유리병입니다. 이 유리병을 제가 주문을 걸어서 10초 안에 바로 깨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문은 여러분의 박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조그만 유리 조각을 한번 넣고
제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박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는 마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먼저 사전에 전 세계에 있는 마술사분들께 우선 양해를 마술의 비밀을 말씀드려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유리병은 실제 유리병이 아니라 좀 특수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유리병입니다. 일명 볼로냐 병이라고도 하고 뭐 데빌스 병이라고 해서 악마의 병이라고도 하는데 1740년대 영국 왕립학회에서 언급됐던 유리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에서 처음 이게 발견된 유리병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보통 유리병을 만들 때는 유리를 녹인 상태에서 퍼니스라는 그 용광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퍼니스에다가 넣어서 천천히 식혀서 유리병을 완성시킵니다. 하지만 이거는 유리 세공업자가 실수로 공기 중에 바로 놔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은 좀 따뜻한 상태, 뜨거운 상태, 그리고 밖에는 바로 차가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유리 입자들이 바깥에는 이렇게 오밀조밀한 결과를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고 상대적으로 뜨거운 쪽은 유리 입자들이 오밀조밀하지 않고 느슨한 형태로 있게 돼서 안쪽에서 조그만 충격을 이렇게 줬을 때 바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 또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상전이 과정 중에 나타나는 흥미로운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손난로가 이제 액체로 이렇게 근데 시간 관계상 다 녹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요리 프로에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미리 이렇게 식혀놓고 만들어 놨었는데요. 이러한 손난로를 만든 다음에 바로 똑딱이를 이렇게 한번 해주면 제가 해볼게요. 이건 잘 안 되네요. 이걸 보시면 지금 잡히나요? 바로 이렇게 고체로 변하면서 열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뜨거운지는 한번 아까 이 학생이 한 번 더 죄송해요. 네, 많이 뜨겁죠? 네, 네 뜨겁습니다. 네, 이렇게 손난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제가 사실 이 손난로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2년도에 이 손난로를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과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에 1,000원으로 해서 200개 1시간 만에 완판을 했는데요. 네, 이건 사실 그거를 뭐 뽐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과학적으로 배운 것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를 뒀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으로 나눔을 통하여서 제가 또 이번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 나눌수록 커지는 세상을 저는 꿈꾸는데요. 그리고 이 다음 강연은 더 이제 김격태 교수님이 해주신 강연 더 재밌으니까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실험은 재밌게 보셨나요? 예, 실험에 참여해 주신 우리 김태민 박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 그 시리즈의 실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서울대화학부 이현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2018 가을 카오스 강연 화학의 미스터리, 케미스터리의 그 사회를 맡은 서울대 화학부의 신성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 강연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강연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역학에 대한 강연이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설문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답니다. 파동 함수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해 힘들었습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재단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가슴이 아프셨다고 했고요.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시지 않도록 강연을 준비를 하고 또 혹시 빠지시게 되면 그물이라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빠지시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지난주 양재역학이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영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아인슈타인, 보, 하이젠베르그, 슈레딩거 같은 모두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사실은 파동함수의 함정에서 몇십 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고 이렇게 매주 저희 강연을 찾아주신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제 오늘 강연은 화학의 역사에 대한 강연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어려울 거라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화학 역사에 대한 강연이지만 사실 저는 이제 2부 패널 토의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오늘 패널 토의에서는 저하고 그리고 오늘 강연을 해주시는 김경택 교수님 외에 동아사이언스의 윤신영 기자님께서 같이 해주십니다. 윤신영 기자님은 과학동화에서 전 편집장을 하셨었고요. 현재는 동아사이언스의 전문 기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그 실제 과학을 하시는 분들만 패널이 있었는데 오늘은 기자분과 함께 얘기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돼서 상당히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제로 잡은 것이 대한 주기율포가 가능한가라는 그러한 주제하고 두 번째는 화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라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모더레이터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 김경태 교수님하고 그리고 윤신영 기자님의 케미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 케미가 화학 결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화학 반응에 대해서 불꽃이 튈지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 기자님께서 둘 사이의 케미를 볼 수 있을까라는 그 미니 강연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세 번째 강연의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 업계에서는 이분을 화학계 이야기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서울대 화학부의 김경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교수님은 그 작년에 카오스에서 그 열린 소규모로 열렸지만 그 마스터 클래스 화학에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에 비교해서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그 이번 강연은 지난번보다 훨씬 그 많은 청중분들이 계셔서 훨씬 더 좀 긴장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가급적 그 쉽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준비하고 말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오늘 강연이 끝난 다음에 네. 다들 돌아가실 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신다면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지난주에 어렵게 들으셨다는 양자화학 이전 시대에까지의 화학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성취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저희와 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것이라는 것을 좀 그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택 교수님의 강연 변화와 다양성, 주기율표의 탄생과 화학의 역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실 그 주기율표에 대한 내 주기율표 자체를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주기율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은 사실 주기율표가 탄생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 되면 여러 가지 그 기념행사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 혹은 해외에서 벌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869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세계의 고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주기율표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다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학생 때는 20번까지 외우는 거는 예의고 36번까지 외우면 대학을 간다고 이렇게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기기묘묘한 저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뭐 수해 첫 글자만 따서 수해립의 붕탄질산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 외우셨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거 이외에도 기기묘묘한 방법, 노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외워야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셨던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주기율표는 그 여기 보이시는 이 도인의 풍모를 갖고 계신 그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라는 러시아 화학자가 1869년에 이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때까지 그 총 56개의 원소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밝혀진 원소들을 원자량의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 아,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맨 첫 버전은 이렇게 배열을 했고 보기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56개의 원소를 원자량의 순서대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그 멘델레예프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강연을 하면서 멘델레예프가 얻었던 통찰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멘델레예프의 사후에 주기율표는 그 멘델레예프 시대 이후에도 화학이 계속 진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진보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조금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16년도까지 우리가 이제 표준화된 주기율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잘 몰랐던 이런 원소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모양이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에게 알려져 있는 원소의 총 개수는 118개가 됩니다. 95번부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합성을 한 원소입니다. 그 예를 들면 95번의 그 이름은 아메리시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 아메리시움은 원자 번호가 95번이고 원자량은 243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합성 원소입니다. 이게 맨하탄 프로젝트의 와중에 폭탄을 터뜨리고 남은 방사성 동위 원소 중에 아메리시움이라는 그 전에 본 적이 없던 원소가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반감기는 약 7370년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시움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바로 아메리시움이 있었다면 이미 다 소멸되고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한 원소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방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여러분들 이제 천장에 건물의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감지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끔 왜 집에서 요리하다가 갑자기 감지기가 운다거나 하는 걸 겪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연기 나면 그 연기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뜯어보시면 이렇게 그 밀봉된 그 통이 하나 있는데 요 안에 약 1나노그램의 아메리시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시움의 방사성을 이용해서 그
뜻밖에도 그 아주 간단한 센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조금 아까 설명 보여드린 대로 사실은 화학은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궁금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해하면서 화학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경구는 그 칼 마크스라는 사람이 그 19세기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쓴 말이지만 사실상 과학에 대한 성질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경구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화학의 종국적인 목적은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물질을 화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창조하고 그 물질들의 거동을 예측하는 데에 있습니다.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대의 그 문명들은 다 이 원소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동양의 고대의 원소설들도 찾아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다 이 사원소설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예전 그리스 사람들은 물, 공기, 불, 흙으로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세계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예전의 올드 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Earth, Wind and Fire라는 밴드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이 단순한 그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질문은 이제 인간의 욕망과 결합해서 연금술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연금술은 말 그대로 그 쇠가 아닌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통칭합니다. 즉 어떤 금속이든지 금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부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투여된 행위인데 우리가 오늘날 연금술을 흑마술의 대표 마술과 같은 일의 대표적인 그 어리석은 행위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연금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화학을 영어로 케미스트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오게 생겨나게 됐는지를 잠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썼습니다. 사실 케미스트리라는 단어는 고대 이집트의 키미아라는 단어하고 고대 그리스의 똑같은 발음을 가진 키미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 이집트의 키미아는 그 광물을 재련해서 금속을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말로는 검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은 흙을 퍼내서 높은 온도를 가하면 그게 금속으로 변한다는 뜻이고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거를 이제 혼합물 여러 가지를 섞어서 약을 만드는 행위를 뜻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화학이 하는 일과 비슷한 행위죠. 근데 고대 로마가 멸망을 하고 아랍 사람들이 그 로마를 점령을 했을 때 그 아랍 사람들이 예전 그리스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문헌을 보다가 이거를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지금 혹시 기억 그 하실지 모르지만 아랍어의 관사가 있습니다. 영어의 어나 더처럼 이게 알입니다. 알. 그래서 알 관사하고 키미아를 쓴 거거든요. 근데 아랍이 이제 그 나름대로 굉장히 과학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다가 역시 아랍도 문명이 쇠퇴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다시 옛날 고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다시 아랍 사람들이 남긴 문헌을 번역하다가 그 번역자가 이 관사를 잘 이해를 못해서 빼놓지 않고 그냥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알케미가 된 거고요. 나중에 이게 아 실수 그래서 알을 다시 빼고 케미스트리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근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인물은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위대한 철학자, 서양 철학, 근대 서양 철학을 탄생시킨 위대한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공간상의 좌표를 표시하는 그 공간 좌표계는 사실 데카르트가 만든 거고요. 기하학과 대수학 뭐 이런 쪽에서 데카르트는 수학자로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유명한 그 데카르트의 업적은 아마 이 인용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저 말은 그 논증의 방법으로서 그 의심하라는 그 방법론으로서의 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경구를 한 건데요. 이걸 과학 현대 과학이 탄생하게 되는 중요한 그 철학적 기반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만을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과학의 아주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실험을 통해서 재현이 가능한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에 설명할 수 없거나 그리고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배격하고 오로지 끝까지 의심해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실험을 해서 반드시 재현이 되는,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내는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그 이제 철학적인 그 과학의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 한 세대가 지나면 로버트 보일이라는 영국 사람이 본인 스스로를 화학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skeptical chemist라는 거는 그 영어의 skeptical은 의심이 많다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데카르트적 방법론을 충실히 행하는 화학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보일은 우리한테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누르면 부피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 보일의 법칙, 소위 보일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이 화학을 연구하면서 화학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화학은 물질의 조성에 관한 과학,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얼마의 비율로 섞여 있는가를 이해하는 과학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화학을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화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석법이 화학의 방법론이라고 그 정의를 했고, 그렇게 하면 혼합물과 그냥 섞여 있는 것과 화합물 두 가지를 섞였더니 전혀 다른 C라는 물질로 변한 상태, 이 두 가지를 구분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냥 섞인 것과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합물이 이루어진 것을 그 구별을 한 최초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본인이 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명제 하나를 남깁니다. 그래서 조성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조성을 만드는 기본적인 그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A와 B가 얼마로 섞였는지를 안다는 뜻은 A와 B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소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는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아까 예전에 고대의 관념으로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원소가 4개 있었죠. 물, 흙, 공기, 불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원소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 당시에는 모든 과학자들이 입자론에 굉장히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그러니까 원소는 뭐냐 하면 결국 아주 근본적인 입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입자론이 유행을 했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아이작 뉴턴의 더블 프리즘 실험입니다. 그래서 백색의 태양광이 들어와서 첫 번째 프리즘을 만나면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 뒤쪽에 널판지 하나를 놓고 빨간색이 나오는 쪽에만 구멍을 다시 하나 더 뚫고 프리즘을 하나 더 놓습니다. 그러면 빨간색만 두 번째 프리즘을 통과해서 맺히게 되는데, 그 이 실험을 통해서 뉴턴은 우리가 순수하고 무색 투명하다고 생각한 태양광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색들의 입자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뉴턴을 포함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입자라고 봤습니다. 빛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불도 역시 입자로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이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을 내게 하는 입자를 플로지스톤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를 우리가 불을 붙이게 되면 나무가 훨훨 잘 탑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나무에 있던 나무는 플로지스톤이 굉장히 많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공기 중으로 막 방출이 되는 그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되면서 나는 현상을 불이 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플로지스톤은 공기 중으로 다 방출이 되고 될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더 이상 불이 붙지 않는 재만 남습니다. 그 모든 플로지스톤은 다 공기로 갔습니다. 비슷한 일이 금속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철 아주 반짝반짝 잘 반짝반짝 빛나는 새 철을 공기 중에 오래 놔두면 다 녹이 씁니다. 이 현상도 이 금속 철에 담겨 있던 플로지스톤이 공기 중으로 다 방출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봤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불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속은 플로지스톤은 굉장히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녹을 다시 모아서 여기다가 불을 다시 굉장히 높은 온도로 다시 불을 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플로지스톤이 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충분한 플로지스톤을 받으면 녹은 다시 금속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를 이 이론이 거의 대부분 아주 근사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석에 있는 스탈이라는 분은 이 이론의 창시자고 굉장히 이 이론가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많이 보시진 않으셨겠고 이 화덕에 뭐 예전에 연금술 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실험실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 실험실이냐 하면 여기 보이시는 비렐름 실러라는 스웨덴 사람의 실험실입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 사람이고 직업은 약사였습니다. 그래서 약사 아까도 그리스 시대의 약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러도 마찬가지로 그냥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우리 요즘 한약하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약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 실러가 재밌는 발견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상한 우유를 관찰을 하다가 우유가 멀쩡할 땐 고소하지만 너무 오래되면 시큼해지는 것을 혹시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시큼해지지 해서 그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유에 있는 젖당이라는 게 젖산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맛을 봤겠죠. 맛을 보니까 시큼해서 그 시큼하다는 영어 말이 이게 시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애시드라는 말이 실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변해서 쉬어진 거. 그래서 온갖 종류의 유기산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실러가 유명하게 된 다른 발견들은 그 실러 시대에 유일하게 아까 플로지스톤 이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즉 플로지스톤 이론은 불순한 그 물질을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아까 녹에 플로지스톤을 막 공급을 하면 금속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질소, 염소, 망간, 몰리브데넘, 바륨, 텅스텐 같은 그 원소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탄산화은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탄산화은을 온도를 막 올려서 가열을 하면 탄산화은에서 기체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엔 저 기체를 이산화탄소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굉장히 고열로 올리게 되면 이 산화은이 은과 산소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실러는 은이 나온다는 거에 열광을 했는데 계속 실험을 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뭔가 기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러가 이 돋보기는 뭐냐 하면 이 온도를 높게 올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돋보기를 썼습니다. 돋보기 초점을 잘 맞춰서 계속 가열을 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를 모아봤습니다. 한번 잘 모아서 냄새도 맡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 성냥을 탁 그 안에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성냥불이 이따만해지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공기라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화은에 고열을 가해서 은을 얻고 나면 불공기가 방출된다 해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이거를 다른 분한테 보냅니다. 내가 이런 실험을 해서 불공기라는 걸 발견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실러가 가지고 있던 이 돋보기는 이렇게 큰 게 아니고 굉장히 조그만 거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큰 돋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큰 돋보기를 갖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험을 한번 재현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는 식으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잘 안 읽어보고 그냥 서랍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 쉴러와 비슷한 시대에 그 이 프리슬리라는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프리슬리라는 사람이 이 빨간 가루는 수은의 산화물입니다. 산화수은입니다. 똑같은 실험을 한 거죠. 산화수은을 그릇 안에 넣고 굉장히 고열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플로지스톤이 산화수은으로 들어가게 되고 산화수은은 점점 더 많은 플로지스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빨간색 가루는 이렇게 수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프리슬리가 관찰한 거는 이 풍선 속에 있던 공기, 프리슬리의 가정은 이 불에서도 플로지스톤이 들어오지만 이 닫혀 있는 개에서 공기 안에 있던 플로지스톤도 일로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다 끝나서 완전히 수은이 생기고 나서 이 공기만 따로 모아가지고 또 똑같이 성냥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또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프리슬리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아까 쉴러처럼 해석 불공기라고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이 공기 중에 원래 있던 플로지스톤이 다 일로 들어가서 사라졌다. 그래서 플로지스톤이 없는 상태의 공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을 굉장히 그 친구였던 라부아지에한테 가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를 발견한 것 같아. 근데 라부아지에가 시큰둥하게 듣고 있다가 왜 원래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친구가 잘 되면 관심이 없는 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관심이 없는 척 듣고 있다가 불현듯 생각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라부아지에였습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저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프리슬리가 한 실험이 공기 중에 플로지스톤이 없어진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그 실험을 다시 해봅니다. 라부아지에는 오늘날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질량을 재는 덕후였습니다. 아주 그 집중을 해서 무게를 재는데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1g의 산화수은을 A 그릇 안에다가 넣고 가열을 해서 수은으로 바꾸고 나온 공기를 요 그릇으로 다 모읍니다. 근데 이 무게를 재는 굉장히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화수은의 무게를 재고 생기고 난 수은의 무게를 재고 이 공기의 무게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까 플로지스톤은 입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만약에 플로지스톤 이론에 의하면 이 생성된 수은의 무게는 원래 있던 산화수은의 무게에 비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1g의 산화수은에 플로지스톤을 많이 가해서 수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수은의 무게는 1g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커야 됩니다. 모든 입자는 양의 질량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1g보다 커야 되는데 실제 무게를 재보니까 1g에서 조금 빠지고 그 빠진 양만큼 여기가 공기가 무게가 늘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공기 중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이 산화수은에 있던 산소가 떨어져서 나온 거라는 걸 최초로 무게를 재므로써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의 이 실험을 통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화학 반응 동안에는 물질은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의 전후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무게는 보존됩니다. 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법칙이 그 연금술을 화학이라는 과학으로 바꾸는 화학 혁명의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부아지에는 그 죽기 전에 라부아지에는 사실 프랑스 대혁명의 와중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근데 그 라부아지에가 죽기 전에 교과서를
하나 씁니다. 이 1789년에 화학의 기본 원리라는 교과서를 쓰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그때까지 라부아제아가 생각하고 있던 과학으로서의 화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 안에서 라부아제아가 원소를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아까 그 로버트 보일의 정의에 의하면 원소는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어떤 입자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부아지의 시절에 그 사람들의 관찰 능력으로는 입자는 관념론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입자는 말은 되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미지의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데카르트가 말한 대로 그건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소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느냐? 분석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물질이라고 정의를 다시 바꿉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순수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만질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는 물질로 변합니다. 입자가 아니라 이만 해도 되고 이만큼 있어도 됩니다. 순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이상 순수하게 만들 수 없는 상태까지 순수하게 만든 물질을 원소로 정의하게 됩니다. 저러면 관념론이 아니라 과학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이건 사실 주기율은 없습니다. 그냥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33가지의 원소를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분류에 따르면 그 이 세계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소들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수소, 아조트는 이제 불어로 질소라는 뜻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사람들은 아조트라고 그럽니다. 산소, 산소는 본인이 발견했다고 해서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재밌게 빛이 있습니다. 빛. 그때까지도 빛을 입자로 봤기 때문에 빛은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입니다. 또 재밌는 게 칼로리가 있습니다. 칼로리. 오늘날에도 열량의 단위로 쓰고 있는 칼로리는 라부아지에가 만든 말인데 열도 입자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열은 언제나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공간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매개하는 입자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열도 입자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정확한 분류법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33가지의 원소들을 정성스럽게 성질을 따라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금속인가, 기체인가, 산인가, 기본 구성물질인가 하는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죠. 라부아지에 이후에 이제 화학은 라부아지에의 저 교과서 이후로는 화학은 과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연금술을 하면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연금술을 하면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 이 나쁜 사람으로 봐서 교수형에 처했는데 화학을 하면 과학자가 됩니다. 이제 그 과학자 중에 한 명이 존 돌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돌튼은 맨체스터, 오늘날의 축구로 유명한 그 맨체스터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던 스쿨마스터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쿨마스터로 있으면서 기체 성질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오늘날 돌튼의 법칙, 기체 분압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법칙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물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각각 분리해서 각각의 기체 상태에 압력을 잰 다음에 그걸 다 더하면 그게 공기의 압력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섞여 있다면 각 네 가지의 부분 압력의 총합은 그 네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진 혼합기체의 압력, 전체 압력과 동일하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하면서 돌튼이 기체의 성질, 기체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일정한 부피도 가지고 있고 압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혹시 기체는 아주 작은 단위 입자들로 우리가 순수한 라부아지의 정의에 따라서 원소라고 할 수 있으려면 산소나 질소를 산소나 질소로 순수하게 만든 상태여야 됩니다. 그게 기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산소하고 원자, 산소와 질소를 나타내는 어떤 기본적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자를 돌트니 원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트는 거의 아무런 실험적인 근거가 없이 원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법칙이 아니라 설입니다. 그래서 그 원소는 우리가 아까 라부아지에가 정의했던 이 덩어리로서의 원소는 사실은 원자라는 매우 작은 입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돌튼의 해석입니다. 하나의 원소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모두 같은 크기의 질량,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딱 한 가지의 산소를 나타내는 원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는 나누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본 단위입니다. 쪼개지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의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두 원자들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쪼개지지 않으면 1:1이든 1:2든 1:3이든 정수비로밖에 화합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화학 반응은 원자들이 합쳐지거나 나누어지거나 재배열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원자가 생성되거나 원자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수비례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은 쪼개지지 않는 원자는 정수비로밖에 결합을 할 수 없습니다. 화합물을 만들 때 그 뜻이고요. 최대 단순성의 원리는 이 사람이 보통 일을 하다가 흥분하면 너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나간 얘기인데 그 두 개의 다른 원자들이 단 하나의 화합물만 만드는 경우라면 그건 1:1로밖에 못 만든다 하는 또 근거 없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 같은 경우는 돌튼의 해석에 의하면 H5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와 수소는 딱 하나의 화합물만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1:1로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의 구조식은 화학 구조는 H1O1가 됩니다. 그 돌튼은 또 여기에서 아까 각각의 그 산소와 질소를 나타내는 산소와 질소의 원자들은 무게도 다르고 성질도 달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무게를 한번 재봤습니다. 본인이 잰 건 아니고 그때까지 그 가지고 있었던 화학적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무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고요. 수소의 무게를 1이라는 단위로 놓고 수소보다 얼마나 무거운가를 쟀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 까만 건 탄소고, 그죠? 새까마니까. 요 선 하나 가 있는 건 질소고, 동그란 건 산소고, 이거는 인이고, 요건 황입니다. 이 기호는 사실은 연금술에서 따온 기호입니다. 옛날 연금술사들이 쓰던 기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값과 비교하면 꽤 많이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돌튼이 이 오류를 범하게 된 이유는 그 본인이 주장한 최대 단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튼 시절에는 사실은 돌튼은 원자설을 가정을 하기는 했지만 원자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관찰을 할 수 없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조금 지나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일리삭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일리삭은 기체의 압력은 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발견한 사람으로 교과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모험심이 강했던 사람이라 이 열기구를 타고 7000m까지 올라가서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재미삼아 올라간 건 아니고 계속 고도를 높이면서 공기의 샘플들을 채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조성은 고도와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실험 결과를 얻으려고 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016m 상승 기록은 1850년대까지 깨지지 않고 세계 기록으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깨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실험을 하다가 이상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수소하고 산소를 고열해서 섞으면 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돌튼의 해석에 따르면 한 부피의 그 한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가 만나서 물이 생겨야 되는 건데, 이 아까 라부아지에는 질량을 재는 덕후였던 거하고 비슷하게 가일리삭은 부피를 재는 덕후였습니다. 그 부피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항상 두 부피 단위에 2리터의 수소는 1리터의 산소하고만 반응을 해서 2리터의 기체 상태의 물을 만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려면 산소 원자가 반으로 쪼개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돌튼이 맞다면 H1, O1이어야 되니까 이걸 반으로 쪼개지 않는 이상 두 부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원자 가설에 위배가 됩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2리터, 1리터, 2리터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걸 해석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밑에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3리터의 수소와 1리터의 질소가 만나서 2리터의 그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이거는 원자설을 깨기 전에는, 원자가 쪼개질 수 있다고 가정하기 전에는 해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유명한 이 아르메디오 아보가드로라는 이태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수를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아보가드로가 굉장히 대담한 가정 하나를 합니다. 같은 온도와 압력이면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같은 부피 내에서 같은 수의 원자 혹은 분자만 갖는다. 그러면 조금 아까 했던 실험이 이해가 됩니다. 왜 두 개의 부피와 한 개의 부피가 만나서 두 개의 부피가 생기느냐. 부피와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1리터의 부피 안에는 모든 기체는 다 똑같은 수의 원자를 갖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이 아보가드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1대 2라는 거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가정을 하나 더 합니다. 산소는 실제로는 원자 두 개가 붙어서 하나의 분자처럼 기능한다고 본 겁니다. 이거를 이원자 분자라고 부릅니다. 요즘 말로. 수소도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원자 분자가 돼서, 이렇게 되면 원자론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두 분자의 수소와 한 분자의 산소가 두 부피의 기체 상태의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도 기체가 되면 기체이기 때문에 그 한 네모칸 안에 있는 물 분자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산소 분자의 개수나 여기에 있는 수소 분자의 개수나. 이게 혹시 너무 어려우신가요? 안 어렵죠?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두 가지 가정을 한 거죠. 같은 부피 안에 있으면 기체는 다 똑같다, 개수가. 그리고 산소는 그 당시에 원자론의 믿음은 원자끼리는 서로 당기는 힘이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원자 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아보가드로의 가설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그 부피 안에 몇 개의 분자나 원자가 있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잽니다. 아보가드로는 재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그 사람은 험프리 데이비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아마 이름은 생소하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카오스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옛날에 1802년에 런던에는 로열 인스티튜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카오스하고 거의 같은 형태의 그 모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저 같은 사람들이, 물론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하셨지만 그때까지 최신의 지식들을 공유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로얄 인스티튜션의 대장이었습니다. 험프리 데이비는. 그래서 험프리 데이비는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말년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 험프리 데이비 경의 인생 최고의 업적이 뭐라고 하시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생각을 하다가 네, 조수를 잘 뒀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조수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마이클 페러데이입니다. 마이클 페러데이가 본인의 최대의 업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험프리 데이비는 영국 과학계의 19세기 초반 영국 과학계의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은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험프리 데이비가 원하면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험프리 데이비가 뭘 했냐 하면 이 구리하고 아연을 두 장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게 이 화학 전지가 됩니다. 1.1V의 전압이 나오는 전지가 되는데 이거를 몇천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일종의 폭탄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1.1V를 천 개를 직렬 연결하면 직류로 1100V짜리 전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험프리 데이비가 이거를 2천 개를 붙였다는 소문이 프랑스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 프랑스의 대빵이 누구였냐 하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딴 거는 몰라도 영국한테는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더 큰 걸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험프리 데이비네보다 한 10개쯤 많은 거를 만들어서 그 나폴레옹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서 이게 그렇게 세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줄을 뽑아가지고 자기 혀에 이렇게 대봅니다. 근데 2200볼트 직류입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벽으로 튕겨나가서 정신을 잃고 며칠 있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배터리 없애버리라고. 그래서 프랑스 과학은 영국에 비해서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대 과학이라고 부르는 저희 포항에 내려가면 그 방사광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대 과학의 시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200볼트의 직류를 걸면 거의 모든 양이온은 전자를 강제로 받아서 중성의 상태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전자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저기다 걸면 어떤 플러스도 다 전자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금속, 특히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1가의 양이온으로 플러스 1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들을 최초로 그 순수한 상태의 금속으로 환원을 시켜서 그 금속 원소들을 발견하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 사람이 했던 실험 중에 그 이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댈 수 있는 건 다 대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감전 몇 번 당하고 벽으로도 몇 번 튕겨 나가고 이걸 했었는데 물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날 그 연료전지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연료전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분해시켜서 수소와 산소를 얻게 되는데 그 물을 전기 분해시켜 보니까 아까 그 가일 리사기 했던 실험의 정반대 결과를 얻습니다. 두 분자의 두 부피 단위의 그 물을 분해를 하면 두 부피 단위의 수소와 한 부피 단위의 산소가 얻어진다. 그래서 가일 리사기의 실험으로 아보가드로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물의 그 화학 구조식은 HO가 아니라 H2O일 것 같다는 그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원소를 새롭게 발견을 하고 그 원소의 성질들을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라부아지에 시전에는 가짜 원소 두 가지를 포함해서 33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800년대 중후반이 되면 그 50개가 넘는 원소들을 인류가 그 이제 다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좀 특이한 성질을 특이한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도브라이너라는 사람인데 알칼리 금속 요새 배터리에 쓰는 리튬이나 이제 소듐, 포타슘 등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데이비가 발견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순수하게 저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강력한 물하고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화학 실험실에서 가끔 재미삼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런 물하고 담으면 터집니다. 그냥 불이 붙고. 근데 험프리 데이비가 강제로 환원을 시켜서 만든 원소들입니다. 발견한. 근데 이 세 가지는 성질이 똑같습니다. 물하고 담으면 빵빵 터지고 불이 붙고 그렇거든요. 근데 도브라이너가 가만히 보니까 리튬은 원자량이 7이고 포타슘은 원자량이 30분데 소듐은 가만히 보니까 이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원자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똑같은 원소 세 개를 모아놓으면 이쪽 끝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거의 원자량이 되네 하는 규칙을 찾게 됩니다. 그걸 삼원소설이라고
이제 삼원서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내친김에 생각나는 걸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더니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스트론티움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칼슘하고 바륨에 더하여서 2로 나눈 새로운 원소가 여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발견이 됩니다. 당연히. 항상 맞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도브라이너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삼원서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계를 맞춥니다. 스트론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브라이너가 하는 걸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해봅니다. 그 중에 한 황당한 경우는 존 뉴런즈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과학자지만 음악 애호가였습니다. 그래서 옥타브 음계에서 8음계를 그대로 따다가 원소를 8음계식으로 배열을 해봤습니다. 그냥 원자량의 순서대로. 원자량의 순서로 배열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배열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우리의 그 멘델레예프 선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멘델레예프 시절에 알려져 있던 원소의 총수는 56개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멘델레예프는 그 본인의 이제 원래 이제 위대한 발견을 하고 나면 살이 붙습니다. 얘기에. 그래서 살이 붙기로는 멘델레예프가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주기율표를 봤답니다. 근데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놀래서 깨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냅킨 위에다가 적었대요. 근데 자기가 봐도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꿈에서 본 대로 그대로 썼더니 주기율표가 됐더라 하는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정리를 하면서 역시 원자량의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서 그 당시에 오늘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원자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하면 탄소는 발이 4개, 산소는 발이 2개, 질소는 발이 3개 이렇게 배우시는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마다 주변의 다른 원자들하고 화학 결합을 할 때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원자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하면서 보니까 각각의 이 줄들에 있는 원소들이 같은 원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룹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보시면 그룹 1은 이 양이온을 띠게 됩니다. 리튬이 그렇고 소듐이 그렇고 포타슘이 그렇고 그 시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이 기둥에 있는 친구들은 무게와 원자량과 관계없이 양이온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더라 하는 식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학적인 성질이 원자량과 무관하게 주기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최초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위대한 점은 아까 이제 뉴런드의 경우를 보시면 빈칸이 없습니다. 정리를 굉장히 잘한 거지만 이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빈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반드시 이 원자량을 지니는 원소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결과가 뭐냐 하면 갈륨하고 우리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게르마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게르마늄 팔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쓰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이건 그때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 규칙성을 통해서 반드시 저 두 개의 원소가 존재할 것이고 존재한다면 원자량이 얼마일 거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춥니다. 물론 틀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로 원소들이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걸 자세히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주기율표하고 조금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에는 이 노블 가스, 그러니까 활성이 없는 기체들이 아직 발견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발견되냐 하면 그 1894년에 웰리백작이라는 사람하고 윌리엄 램지라는 사람이 알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견했냐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공기의 무게를 아까 그 재고 각각의 구성 부분의 무게를 재서 무게가 똑같은지를
결정을 하는 실험을 했는데 항상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순수하게 산소를 뽑아내고 진짜 순수하게 질소를 뽑아내고 물도 뽑아내고 이산화탄소도 뽑아내고 남는 것만 봤더니 극미량의 기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기체는 아무런 화학적인 활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지 게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근데 영어로 레이지 게스라고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게으른 기체라는 뜻입니다. 무겁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램지가 이거를 발견하고 친구였던 그 맨델레예프한테 한 기둥이 더 있는 것 같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완강하게 나의 주기율표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잘 듣고 나서 보니까 한 1년 정도 설득을 당하니까 설득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소위 팔족을 넣게 됩니다. 이 불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고 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맨델레예프의 위대한 점은 맨델레예프가 발견한 주기성은 후대 화학자들한테 후대 화학자들이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단초가 됩니다. 원자가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주기성이 나오느냐 해서 그 주기성을 원자 구조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루이스의 이 팔각 그 정육면체 원자 모형입니다. 아까 그룹이 8개 있다고 그랬죠. 그 8개의 그룹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지점이 8개 있는 정육면체를 사용해서 저게 원자의 모형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오늘날 이 김 빠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1학년 학생들한테 화학을 가르칠 때 저렇게 안 합니다. 사실은 그 저희 일반화학을 수강을 하시면 두 달 동안 이거를 배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양자역학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 구조의 이해는 수학적인 이해입니다. 사실은 저런 성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얻어졌다기보다 수학적으로 구조를 해석하고 그 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원자 구조를 그 해석을 하는데 저 수학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염두에 뒀던 것은 우리가 만든 수학적인 모델이 맨델레예프의 주기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학을 막 풀다 보니까 실제로 수학적인 결과와 맨델레예프의 주기성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델레예프는 이런 어려운 양자역학적인 이해를 전혀 가지지 않고 오로지 성질에 대한 직관만으로 그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맨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틀린 점도 많이 있었고 오늘날의 발전된 화학을 담기에는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율표가 주는 그 성질의 원소의 성질의 주기성에 대한 통찰은 이거 아주 간명하게 나타나고 아직 그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자면 사실은 맨델레예프 시대까지 그러니까 양자역학 이전의 화학들은 다 이 경험과 관계된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제가 그 주장하는 바 굉장히 로맨틱하고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친밀하다고 했는데 상당히 관능적인 학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따뜻한지도 아까 만져보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화학자들은 화학의 그 관능적인 특징에 끌려서 화학을 하게 된 저를 포함해서 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 로버트 우드워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유기화학자가 왜 화학을 하시게 됐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실제하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며 감각적인 것들이 없다면 화학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런 이유 때문에 화학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맨델레예프의 위대한 통찰에 대해서 150주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2부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를 같이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패널 토의를 위해 같이 해주실 동아사이언스의 윤신영 기자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윤신영입니다. 그 옆에는 오늘 멋진 강연을 들려주신 김경택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 저희가 토의를 하기 전에 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우리 그 윤수정 기자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과학자가 아니고 과학계의 반발 정도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과학 잡지 또는 뭐 신문에 과학 관련된 글을 쓰고 있는 그 기자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과학 분야에 애정과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뭐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양옆에 계시는 전문가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패널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태 교수님이 오늘 굉장히 재밌는 과학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과학사 전공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지? 저는 실제로는 과학사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그 고분자 화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큰 그 유기분자를 합성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정말 큰가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분자가 굉장히 큰. 근데 제가 그 김여택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좀 특이하다고 느낀 게, 아까 원자가를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탄소를 보통 손이 네 개라고 그러는데 발이 네 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히 이유는 없는데 네 개쯤 되면 발이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손이 네 개인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발이 네 개인 걸로. 발길이 어떻게 맞잡나요, 근데? 손은 악도하듯이 잡으면 되는데. 그게 지금 생각한 거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오늘 토론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 들으시면서 질문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뒷부분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많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대한주기율표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윤 기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주기율표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혹시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통의, 뭐 저처럼 보통의 화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기율표 하면은 딱 보는, 아까 교수님 설명하실 때 많이 보셨던 네모 반듯한 또는 직사각형의 그런 주기율표를 많이 떠올리셨을 텐데요. 뭐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대한 주기율표예요. 저도 이제 주제 패널 주의 토론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뭐 제가 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새로운 학설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래도 삐딱한 사람들 있지 않을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또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주기율표가 지금 물론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 아마도 거의 정전처럼 화학의 ABC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 화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역사도 오래됐어요. 1960년대에 그 시어드 벤피라고 하는 그 화학자 겸 과학사가 있는데 역사학자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한번 주기율표를 바꿔보자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 이름이 못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달팽이. 오, 달팽이 이거 놀라운데요. 달팽이가 보이세요 여기서? 실제로 이 이름을 벤피가 붙였을 때는 피리어딕 스네일이라고 붙였어요. 주기율 달팽이라고 붙였는데 뭐 어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더듬이처럼 눈이 삐죽 두 개 나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슈퍼 액티나이드, 란탄족, 뭐 전이금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볼 수 있는 그 족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원래는 저 수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모르겠어요. 대안이라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50년이 지나도 안 쓰이는 거 보니까 사람들한테 설득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계속 나왔고요. 뭐 3차원 모양, 뭐 큐브 모양, 탑처럼 쌓이는 주기율표, 다양한 대안 주기율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달팽이가 보이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우리 저 김경태 교수님 지금 일단 그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주기율표 전문가가 되셨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이러한 형태의, 그러니까 주기율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은 주기율표가 완전하지 않고 주기율표가 모든 사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주기율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년 전에 생긴 아이디어고 150년 동안 세상이 정지해 있을 리는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메리시움 같은 새로 생성된 그 인위적으로 합성된 원자들부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규칙성이 계산을 통해서 발견된다거나 경험을 통해서 발견된 그것들을 다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기율표라는 형식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혹은 더 복잡한 형태의 그 주기율표들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해하지만 주기율표의 제가 보는 가장 아름다운 핵심적인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원자의 구조에 의한 원자의 성질, 원소의 성질들은 원자의 구조에 기인한 주기성, 성질의 주기성을 가진다는 거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현대의 주기율표가 물론 관습적으로 눈에 익은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주기율표가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 우아하게 아주 간명하게 하고 우아하게 본질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현재의 주기율표가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임 기자님께서는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긴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대안 주기율표가 나오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뭐 기본적으로 김 교수님 아이디어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널리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일 텐데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주기성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주기율표 보고 공부하실 때 괴롭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그 규칙성을 잘 보여주는 면도 있지만 뭐 다른 방식의 표현 방법들 사고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목소리를 못 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기율표는 결정되어 있듯이 거의 모든 그 교과서에서 학습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 말고 과학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결정 같은 것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지고선 그다음부터 잘 안 바뀌는 경향들이 있는데 주기율표도 좀 그런 게 아닌가. 만약 미래에 좀 더 화학이 좀 더 복잡해지고 아까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양자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표기법을 누군가 고민하게 된다면은 언젠가 주기율표도 한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제가 들으면서 약간 느낀 느낌은 그러니까 결국은 주기율표가 아까 김혜태 교수님도 처음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냐 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주기율표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게 힘든 어떤 어려운 건데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이 되면 조금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의 주기율표를 우리가 그냥 계속 지키는 것이 맞다면 그거를 그런 주기율표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아까 화학이 굉장히 그 오감으로 느끼는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주기율표를 그 체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각각의 원소들의 성질에 대한 그 감각적 체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 알칼리 금속들이 물하고 닿으면 얼마나 무섭게 반응을 하는가, 혹은 할로겐족들은 다 아주 독한 톡 쏘는 냄새들이 있거든요. 물론 맡으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그 각각의 원소들의 화학적인 성질에 대한 경험들을 해보시면 저 그 우리가 그룹이라고 부르는 이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그 원소들이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무게나 형태들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거를 학교 저희가 보통 경험하는 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다른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그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게 더 좋은가를 저야 화학자니까 고등학교에서 맨날 그거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사회가 복잡한 사회에서 화학만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저 아주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테이블이 사실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이거 그 시어도어 그레이라고 하는 오늘 뭐 시어도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그 그레이라는 그 화학자가 있어요. 뭐 제아 화학자 비슷해요. 근데 이 양반이 뭘 했냐면은 특이한 걸 했는데 지금 그 주기율표가 영어로 그 피리오딕 테이블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성을 느낄 수 있게끔 실제로 그 원소들에 해당하는 물건들 또는 그 뭐 원석 광물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이런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2000년대 초반에 발표를 해가지고 꽤 큰 인기를 얻고 이그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진짜 보면은 이런 나무 테이블을 다 이렇게 그 우리 주기율표대로 나눠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수집한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놔뒀어요. 가지고 책도 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그거는 뭐 일종의 다른 형식의 주기율표죠. 실제로 기호가 아니고 실제 물성을 가진 어떤 물건이나 그 광물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뭐 김여대 씨는 다른 아이디어는 없으신가요? 뭐 주기율표를 또 다음 주에도 힘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외우는 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규칙성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은 수혜립의 붕탄질산이 아니고요. 그 원자들이 그 구조 때문에 생긴 구조의 규칙성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을 규칙적으로 가지게 된다. 즉 원자가 가지는 화학적인 성질은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의 주기율표로 힘드셨던 분들은 자 이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돌아가면서 점점 더 이게 커지죠. 원자 뒤에 껍질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점점 늘어나고요. 순서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요 주기성 갖는 것들은 이렇게 다 모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은 원래 좀 공부가 잘 되잖아요. 한번 그런 식으로 대안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제가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영대 교수님은 어떤 화학자로서 주기표와 갖는 어떤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들한테 화학을 이해하는 방법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가져다 줬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고 윤 기자님은 저희가 그 하나를 이해를 할 때 꼭 한 가지 방법에 매일 필요가 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주제를 잡아놓긴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그 주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어떻게 발전을 했나.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딱 그쪽 전공도 아니고 좀 힘든 주제라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그냥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김경대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까 화학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는데 화학이 발전한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날에 이제 아까 뭐 동영상 맨 처음에 트는 거를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무슨 화학이 온갖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라는 굉장히 수세적인 동영상을 보신 것 같은데 그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학의 시발점은 나와 내 주변을 이해하려는 욕망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단순히 사실은 이제 경험만 있다고 해서 그게 과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은 그 과학으로서 상립하기 위한 기본 명제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보신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그래서 물론 화학은 경험 과학인 성질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경험들의 누적 때문에 발전된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번의 혁명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그렇고 20세기에 들어오면 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싫어하시는 양자 역학이 화학에 접목되면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미시적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는 식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 화학이 발전되게 된 중요한 계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을 해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더스틴 호프만 나오던 영화에서 뭐 플라스틱을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한 것처럼 그게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과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마치 경제적인 이익처럼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윤 기자님은 과학 기자로서 뭐 화학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도 많이 평소에 그 보시고 또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혹시 본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뭐 화학하는 분한테 뭐 그 질문하는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방금 그 교수님 김 교수님 마지막 말씀도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뭐 이익이 굉장히 큰 동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즘 세상은 더더욱이나 어떻게 표현하면은 뭐 경제성이고 어떻게 표현하면 유용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두 가지 가치가 특히나 더 많이 각광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늘 받는 질문들 어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라든가 뭐 화학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가 다 똑같은데요. 하다못해 뭐 천문학같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조차도 그런 것들을 기사를 쓰겠다고 하면은 위에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 어디다 쓰는데 이거 많이 들어와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뜬금없이 과학 기사들 신나게 재밌는 거 읽고 있는데 신기한 뭐 천문 현상에 대한 거 읽고 있는데 끝에 가가지고서 뭐 갑자기 뭐 국내 어떤 거를 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쩔 수 없이 붙이게 되는 경우인데요.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이 많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운석 떨어지는 거라도 막을 수 있다고 말을 해둬야지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고 좀 아쉽죠. 우리 처음에 과학을 시작했던 것들은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뭐 기원을 보거나 뭐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아쉽게도 현대사회는 워낙 복잡해져가지고 그것만으로는 과학자들한테 용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성이라고 하는 꼭 경제성이 아닌 측면에서는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류가 처음으로 손에 넣고 만졌던 재료,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일상에서 만질 수 있는 재료라고 한다면 돌이었을 거예요. 우리 석기들이 많이 썼으니까. 아니면 목재였을 겁니다. 나무. 이런 것들을 사실 감상용으로 하거나 호기심 때문에도 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용하려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욕구들이 같이 병행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김영대 교수님은 실제로 그 연구를 하시는 화학자 입장에서 본인의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얘기 나왔던 어떤 호기심을 찾는 그 본인의 그 기본적인 어떤 과학자로서의 성향과 이 유용성 아니면 돈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실제로 해나가고 계신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하는 연구는 대부분 현실적 유용성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현실적 유용성이 조금 굉장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저기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저 굉장히 즉흥적이라 사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편에 가깝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어떤 현실적인 유용성이라고 자꾸 포장을 하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 과학자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 어떤 해결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하는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을 정복한다거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에너지를 더 이 서스테이너블하게 에너지를 확보한다거나 하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과학적자들의 책무가 있다고 요즘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그 모든 것을 당연히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겠지만 제가 연구를 한 결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와 반드시 배치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 학생분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그 개인적 유용성과 사회적 유용성은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배우는 쪽에 가깝습니다만 그 제 직업은 과학자 연구를 하는 사람의 포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기 있는 어린 학생 젊은 학생들한테 미래를 여러분들의 미래의 관점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직업 중에 개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봉급을 받는 직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학기자 있습니다. 두 분 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라나는 새싹분들에게는 꼭 과학자가 되시라는 제가 그 조언을 드리고 사회적인 그 유용성의 관점에서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로 그 과학자들이 하는 행위, 발견, 이 설명들이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사회도 또 사회와 계속 소통을 해서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했던 것 대로 좀 약간 인문학적으로 좀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사실 윤신영 기자님께서 화학의 전공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화학사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자와 분자를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표기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분 과학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시간은 한 8분 정도 될 거고요. 둘 사이의 케미를 볼 수 있을까라는 강연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막상 나오니까 그 케미라는 말 요새 뭐 유행어처럼 많이 씁니다. 그 화학에서 나온 말이 분명할 텐데 화학이라는 말에서 딴 게 분명할 텐데 주로 뭐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얘기할 때 흔히 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뭐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케미가 안 맞으면은 뭐 멀어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말을 왜 썼냐면요. 방금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쭉 들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원소의 발견, 그다음에 거기에 규칙성, 특성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원자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의 에센스, 정서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아까 이제 그 데카르트의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회의하고 제거하고 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서 정수들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 붙이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였냐면 그것들이 다양한 세상에 많은 물질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제 결합이나 분해되는 과정들일 텐데요. 바로 그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호작용, 그리고 요즘 말로 한다면 뭐 케미라고 하는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문제는 얘네들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 번도 원자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좋은 현미경들이 나오면서 뭐 조금씩 그 형태들을 뿌옇게 볼 수 있는 뭐 정도까지는 됐습니다만 여전히 그 구체적인 건 모르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양자화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각화란 방법으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는 거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지 한 200년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고민을 했을까를 저는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뭐 보셨던 그 처음에 원소를 원자론을 그 돌턴이 제기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저거는 실제 모습이 아니죠. 기호입니다. 동그란 모양으로 표현한 거는 그냥 그 당시에 가장 쓸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이나 구 형태가 가장 단순하고 간결하고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한 것뿐이고요. 아까 강의에서 들으신 것처럼 실제 물질 구성을 그 결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에센스, 정수만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 한 5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원자론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얘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시행착오의 과정들을 보려고 그래요. 한 50년쯤 지나면은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호프만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영국 화학자입니다. 독일 출신이긴 한데 영국에서 실제로는 거의 화학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한 20년 넘게 했고요.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게 여러분들 지금 카오스에서 수요일 밤에 카오스 강연을 듣고 계신데 영국에는 200년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금요일 밤마다 금요일 밤에 과학 강연, 뭐 과학 토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건 딱 그 장면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알려졌던 사람인데 실제로 1965년에 있었던 금요일 밤의 과학 토론회라는 강연에서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여줬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흰색으로 보이는 게 수소고요. 여기 지금 까맣게 보이는데 실제는 파란색이었는데 탄소예요. 메탄이라고 하는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기인데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많이 쓰고 있던 그 당구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대기, 실제로는 크로켓이라고 하는 경기에 쓰였던 공과 그 기구인데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서로 꿰서 이렇게 분자가 되는 과정, 물이거든요. 이거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물인데 이런 표현 방법을 고안을 해냅니다. 이거는 강연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 시연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역사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화학에서 이 화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굉장히 좋은 사례, 뭐 이 사실성을 떠나서, 왜냐하면은 전혀 현실성이 없거든요. 이 당시에 물과 산소와 수소가 1:1로 만나가지고 물이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뭐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결합되는지 몰랐던 상황이에요. 이런 식의 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이용한 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 이후로 100년이 지나서 양자화학이 나고 난 다음에 공유결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었어요. 그냥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냥 시각화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과학사가들은 높이 평가하는 게요. 뭐 크리스토프 마이넬이라고 하는 과학사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화학적으로 시각화한 좋은 사례이기도 하지만 과학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앉아서 줄줄줄 말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 화학이니까 실험 정도 했었는데 추상적인 그 대상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실물을 고안해냈다는 거에서 큰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많았어요. 지금은 되게 낯선데 이런 모양들을 제임스 듀얼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막상 이 듀얼을 찾아보면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꼭 뭐 성냥개비 같은 걸 만든 것 같은데 직접 고안해낸 그 도구로 마찬가지로 이 원자들 사이의 결합들을 묘사를 한 건데요. 뭐 가운데 보이는 것들은 딱 보기에도 벤젠 같죠. 여섯 개가 딱 모여 있고 뭐 이중결합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메탄 같은 모양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고안했습니다. 꽤 괜찮은 고안인데 이 사람은 사실 이 표현법이 자기가 뭐 만든 그 막대를 이용한 그 도구가 그 이후로 끊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걸로 유명하거든요. 들고 있는 게 혹시 뭔지 보이시나요? 들고 있는 거. 아까 실험 시간에 비슷한 거가 예, 플라스크인데요. 그냥 플라스크가 아니고 이중으로 된 플라스크고요. 그 사이가 진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방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보온병이죠, 보온병. 보온병을 처음으로 고안한 걸로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사실 다른 업적들이 거의 다 묻혔어요. 인류 우리 겨울이 곧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온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화학의 어떤 시각화를 위해서도 이런 시도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케쿨레, 예, 독일의 화학자고 요거는 지금 1872년도에 만든 그 자기 이제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 뭐 요즘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형태하고 거의 뭐 100% 유사한 형태의 화학식을 이미 이때 완성을 했습니다. 이 872년도에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한 7년쯤 전에 1865년도에 처음 이걸 고안을 해냈어요. 뭐 이 에피소드 유명하죠. 뭐 이렇게 연구하다가 깜빡 뭐 딴 생각을 하다가 또 졸다가 뱀이 꼬리를 무는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런 고리 모양의 구조를 뭐 만들었다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1864년도 독일 우표인데요. 100주년을 맞이해서 99년이니까 전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기념할 정도로 또 구조화학에선 대명사가 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아까 제가 1865년도에 실제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때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케쿨레가 처음에 만들었던 고리 모양을 표현했던 도구, 그 표현법. 1번이다. 1번이다. 2번. 3번. 3번. 4번. 5번. 다들 한 두 분씩밖에 안 들고 계세요. 다 해볼 겁니다. 6번. 7번. 이게 제일 많네요. 8번. 8번은 아까 딴뿐이라고 했잖아요. 9번. 네, 9번은 이거 10번은 아까 이제 본인이 한 건데 좀 나중에 한 거였죠. 정답이요. 맞추신 분이 한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4번이었어요. 네, 65년도에 만든 표현법이고요.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실제로 모양이 이상해가지고 소세지 뭐 표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긴 게 지금 그 탄소예요. 탄소가 서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개씩 결합을 하고 있죠. 요즘 얘기하는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표현하는 그 아까 발 네 개 달려 있던 거 말씀 기억나시죠? 네 개가 딱 있어 서로 결합되는 형태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이게 실제 탄소의 결합, 유기물의 결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건데 꽤 비슷해요. 여섯 개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이제 비어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고리가 됩니다. 이렇게 만나면은 지금 표현은 이렇게 돼도 그러니까 이거 놓고 고민하다가 아 끝을 이으면 되는구나 하고 했던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탄소 고리 모양인데 벤젠의 고리 모양인데 근데 표현법은 아무튼 이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표현법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케쿨레는 아까 방금 굉장히 선구적인 이런 구조식을 확립시킨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벤젠도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아까 그 벤젠 모양의 고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이 사실은 4년 전에 로시미트라고 한 사람이 먼저 고안해낸 적이 사실 있어요. 근데 논문도 나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때만 하더라도 증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에 그쳤던 거를 물론 케쿨레는 굉장히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증명했다는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아이디어 자체는 뭐 가장 본인이 없던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리고 했던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케쿨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익숙한 표현법 이렇게 기호와 선, 공유결합을 의미하는 선으로 그 묘사되는 이런 표현법을 고안해낸 확립한 사람으로도 유명한데요. 또 한 명의 인물이 사실은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미 케쿨레보다 한 7년 전에 먼저 이 사실을 고안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과 굉장히 유사해요. 좀 모양이 되게 이상하긴 한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부탄올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뭐 이상합니다. 뭐 이렇게 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산소끼리 서로 붙어 있는 모양이 좀 다르고 산소가 두 개씩 있는 부분도 보이고 이렇게 좀 이상한 모양이 있긴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요거 오늘날의 모습이거든요. 거의 유사한 탄소가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꼭 뼈대처럼 있고 옆에 이렇게 수소가 붙는 형태가 거의 비슷한 것들을 표현법을 고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법 요거 같은 경우는 시아누르산이라고 하는 표현 요 물질인데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질소 요거거든요. 요건데 요 질소 대신에 이제 AG 프랑스어를 쓴 거고요. 그 당시 기호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은 좀 뭐 다르긴 한데 어쨌든 얘도 이렇게 뭐 OH라고 하는 그 알코올기가 보이기도 하고 뭐 연결된 모양 같은 것이 조금만 연결시키면은 좀 불명확한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제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사실 역사에서 거의 지워졌습니다. 지금 딴 게 나왔네요. 예,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비슷한 생각을 그 당시에 강력한 그 화학계에서 권위를 갖고 있던 케쿨레가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케쿨레에 의해서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케쿨레가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됐고 이 사람은 아이디어는 거의 이제 없어졌고요. 그리고 거의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20세기 한 초반 정도에 이제 복권이 되고 케쿨레가 사후에 1896년에 죽었는데 그 이후에 그 제자가 전기를 쓰는 과정에서 이 사람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호명을 해주게 되고 21세기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좀 널리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조명받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인 그 화학 기호를 발명한 사람으로 지금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요. 저는 이제 과학 기자로서 여러 가지 글도 쓰지만 과학을 이제 시각화한다는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근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던 200년 전, 15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개념만 가지고 그거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걸 표현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그 사례들이에요. 마지막에 케쿨레가 결국은 여러 가지 실험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선 표현을 확립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법이 됐던 거예요. 요거는 올해 아마 뭐 다음 주쯤에 강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그 주제입니다. 면역 항암제의 원리를 묘사한 그림인데 이게 노벨재단에서 배포한 그림이에요. 생체를 요새는 다 화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뭐 묘사를 하고 분자 생물학적으로 다 분자 단위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요 이제 세포, 뭐 면역 세포와 암 세포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기호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원자에 그 결합하고선 뭐 대상이 다를 뿐이지 표현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기호한 방법들 아주 단순하게 실제로는 거대한 분자들인데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고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결합한다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실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 논문들 찾아보니까 대충 이런 모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을 시각화한 건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제대로 이렇게 묘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호들의 의존에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백질을 표현한 거거든요. 단백질의 이렇게 구조들을 표현한 건데 결국은 다 기호예요. 근데 지금은 저 구조들을 대충 압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저게 다 하나하나가 근거가 없었던 그런 거고요. 이것도 뭐 생체 현상들을 묘사하는 것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아무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화학물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바로바로 이렇게 뭐 하다못해 뭐 뉴스에 많이 나온 다이옥신만 쳐다보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표기법들이 보이는데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걸 표현하기 위해서 화학자가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저거를 대중화하려는 여러 명의 그 저 같은 뭐 기자도 좋고 작가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고민과 사고를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그 중간 과정이라는 사실을 뭐 짧은 강의에서 느끼시면은 조금 작은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 김현우 교수님 강연 들으시고 혹시 뭐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마이크를 들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저기 그 그냥 그 추임새를 늦추면 맨 마지막에 나온 그 스캇 쿠퍼라는 사람이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 수업할 때 가끔 쓰는 예인데요. 그 교수하고 학생은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예로 가끔 그거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스캇 쿠퍼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영국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 프랑스에서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닐 때 지도 교수하고 사이가 무척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캇 쿠퍼가 그 막 그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벤젠의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탄소가 발이 4개라는 건 그게 집중이거든요. 그 탄소의 원자가 이론에 관한 이론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논문을 써서 지도교수한테 출판을 하자고 줬습니다. 근데 지도교수가 받고 하도 평상시에 싸웠으니까 얄미워서 이렇게 서랍 속에 넣고 출판을 안 했습니다. 근데 바로 조금 있다가 케큘러의 페이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불같이 그거를 알고 나서 불같이 화를 내고 지도교수하고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나서 그냥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고향에 가서 그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정신병을 앓다가 굉장히 그 노모가 막 보살펴주다가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잔인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래서 지도교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의 그 예로 가끔 사용합니다. 너무 지도 교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이거 대학원생 인권 문제로 저한테 제보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중간에 보이시면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은 사이 좋습니다. 당황하고 계십니다. 아, 물론 김 교수님의 되기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학의 역사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처음에 그 저 손난로도 만들고 병도 깨다가 주기율표기 듣고 또 윤 기자님의 좋은 강의 듣다 보니까 사실 꽤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크게 높게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시죠. 예. 네, 저 뒤에 학생 한 분. 네. 네. 오늘 강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구분자 화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생체 효소가 실험실에서의 유기합성서부터 의약품의 대량 합성까지 많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생체 효소를 모방한 합성 효소를 구분자를 이용해서 직접 합성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합성 요소가 과연 생체 요소를 이제 실제로 미래에 완벽하게 다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그 어려운 내용이라 그냥 답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본 적은 당연히 없고요. 사실은 그 효소는 상당히 복잡한 그 효소는 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생체 고분자입니다. 단백질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 효소의 기능은 화학 반응을 그 화학 반응에서 촉매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잘 안 일어나는 반응을 빨리 잘 일어나게 하는 데 있는데 그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촉매들에 비해서 효소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공부하는 고분자 화학 같은 입장에서 합성의 차원에서 실험적으로 똑같이 구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요즘은 그 실제 존재하는 효소를 개질을 해서 조금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화학 반응에 그 효소가 촉매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디렉티드 이볼루션이라고 부르는 학문 분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보죠. 예, 여기 중간에 학생. 네. 오늘 그 중간에 이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화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노벨상 수상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이제 댓글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걸 봤는데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싸우는데 각자 논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노벨 그 큰 상 수상이 있고 나면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우리나라에선 이런 거 안 나오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돈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이득이 나는 소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여기 노벨상에 보이는 것도 사실은 더 큰 의미에서 봤을 때 더 장기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돈이 되기 때문에 연구가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상을 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첨단을 달리는 연구들이 돈이 된다, 돈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많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가 이제 실제로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마침 뭐 교수님도 계시고 기자님도 계셔서 좀 이 기회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일단 먼저 윤 기자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되게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노벨상 되면 사실 정말로 그 패가 갈려서 막 싸우는 모습을 일주일 동안 보게 됩니다. 저희는 노벨상 시즌이 되면 이제 초긴장 상태로 그게 보통 한국 시간으로 6시 반 뭐 이때쯤 시작이 되니까 기사가 신문에 나가려면 한 시간 내에 기사를 써야 돼요. 그럼 막 이제 낯선 분야 나오자마자 막 소문해서 기사를 한 시간 만에 끝내는데 그때가 항상 이제 초긴장인데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면 다 싸우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 그 얘기로 뭐 이런 것도 탔는데 우리는 뭐 하냐 그 다음에 아 이런 거 사실은 다 뭐 이렇게 기초 연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뚝심 있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이런 얘기 나와요. 저는 다 맞는 얘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그게 좀 어렵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 강의 짧은 강의에서 금요일 밤에 과학 토론 강의가 200년 전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200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과학을 연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대중화하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데 카오스 재단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5년 남짓 됐는데요. 거기는 200년 동안 그런 역사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서서히 쌓이는 전통이 과학 전통이 있고요. 과학을 사고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하나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연구비 문제를 보면요. 한국이 연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이 노벨상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연구비 투자비 그 정부 연구비로 이제 올해 내년이죠. 내년도 예산 20조를 넘어서게 됐고 꽤 큰 규모예요. GDP 대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인 건 사실인데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기대하기에 지금 우리 눈이 높아져서 그런 거지 이걸 제가 이제 누적 그래프를 만들어서 봤어요. 한번 일본하고 비교하고 맨날 일본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프가 일본 그래프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는 그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를 이미 80년대에 도달해서 그 꾸준히 그 상태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해 보면은 거의 한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10배, 20배 차이 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연구비 투자도 당연히 좋은 그 교육을 받은 분들도 많지 않았고 이러니까 더 어려웠던 거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뭐 외국에서 정말로 뭐 노벨상을 받을 만한 분들을 바로 밑에서 공부한 분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그 다음 세대에서 많은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라는 생각이 저는 진지하게 들어요. 물론 여기 뭐 정하원 교수님도 계시고 일가를 이룬 분이 한국에 계세요. 계셔가지고 분명히 그분들 중에서도 또 기대해 볼 분이 계실 텐데 일본처럼 아주 이렇게 뭐 지난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온다 뭐 이렇게 좀 흔한 일이 될 단계는 분명히 조금 한 뭐 10년, 15년 정도 되면 우리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윤 기자님을 패널 모시기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김여대 교수님은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전에 질문에 대해서. 저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근데 고분자 화학은 되게 유력한 후보 아닌가요? 남이 받는 건 사실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저도 받고 싶어요. 근데 그 노벨상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적인 연구를 이 땅 안에서 진행한 역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변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잘하는 게 앞서 뛰어가는 사람을 빨리 따라잡는 거를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굉장히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의 더 시간이 지나면 저희 중에도 분명히 받는 분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근데 한 가지 그 상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사실은 그 노벨상과 같은 과학적인 업적을 어떤 탁월한 개인에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사회가 노벨상 시즌마다 이렇게 들쑥날쑥 막 난리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 계신 일반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굉장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과학자도 이 사회에 속해 있는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는 거는 그 사회의 수준, 그 사회가 얼마만큼 진보했느냐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 진보되고 더 자유로워지고 사실 좋은 과학의 토양은 자유의 확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굳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무거나 질문할 수 있고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더 진보를 하면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과학자도 더 발전된 진보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저는 그게 당연히 결과로서 우리 사회의 진보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어떤 인증 마크처럼 그 조만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이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 돈이 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그 모든 첨단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상업적 이익과 연결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것하고 과학적으로 진보된 것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과학자들은 상업적 이해를 전제로 하고 오늘 뭐 상이 나왔으니까 막 그런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은 제가 그 단언하건대 그걸 전제로 연구를 한 사람들은 절대 노벨상을 못 받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한 사람 중에 돈 번 사람을 제 한 명도 못 받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무관하게 하다가 그 연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 받아들여진 일군의 과학자들의 그 커뮤니티가 그 연구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의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았는가 이걸로 그 우열이 가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돈이 되지도 않고 돈이 되는 연구라고 해서 또 반드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하느냐 또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게 올해 가타일도 올해 노벨상이 좋은 사례였어요. 올해 그 생리의학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면역항암 그 메커니즘 원래 그분이 그 두 분이 연구했던 거는 그 기초 연구였어요. 그 부분의 분자 구조와 그 결합 이런 데 대한 그 생물학적인 과정 이런 것들을 밝혀낸 연구를 했고 사실 그게 항암제에 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유력한 항암제 후보가 됐고요. 실제로 지금 제품도 몇 가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발표할 때는 면역항암제로 실제로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초연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본인 의도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연구들은 정말 의도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잘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과학자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긴 조금 부담스러운데 기자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도에 봤나요? 아, 이게 녹음되고 녹화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그냥 제가 한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0년, 15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그 전에 뭐 한두 명 나올 수도 있는데 한 명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고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 있게 이렇게 받는 정도 그러니까 일본처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 여기는 과학하는 나라라서 노벨상을 또 받는구나 이런 얘기 듣기로는 빨라도 10년, 1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는 10년, 15년 정도 너무 넓게 잡으면 사기꾼이 되니까 저희가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저 뒤에 먼저 드셔서 저 뒤에 갔다가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분,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 화학사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김 교수님께서. 네. 네. 저는 흔히 듣기로 모든 학문의 아버지가 철학이라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에 대한 화학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동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아, 네. 네.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전에 과학자의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학자라는 이름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학자를 자연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느냐에 있거든요. 그죠? 과학자는 그거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참과 거짓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일군의 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계속 진보를 하다가 과학이 너무너무너무 거대해져서 직업과학자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마치 철학과 과학이 다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한 몸뚱이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어떤 기능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과학은 18세기 이후에 서구 사회를 지배한 철학입니다. 오늘날 전 인류는 과학이라는 철학 사고체계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칼 마르크스의 경구를 예로 들었는데 관념론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19세기 이후로 종언을 고하고 대학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나겠다. 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사고의 체계는 과학에서 다 기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철학이라고 봐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오늘 좀 토론을 좀 진지한 토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지만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저 뒤에 분 예, 질문해 주시고요. 예. 예,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질문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주기율표를 보니까 주기율표 안에 규칙성이 있는데 왜 그 규칙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8개로 제한이 됐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만일 그 규칙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확산을 시키다 보면 그 끝이 있는가? 아, 네. 네. 끝이 있으면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끝이 없으면 왜 끝이 없는가? 뭐 그런 것들이 증명이 돼 있는가? 네, 네, 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왜 118개인가?
아직 거기까지만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은 95번 이후부터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원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우라늄은 저기 그 우리 핵발전소에 사용하는 그 우라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왜 118번까지밖에 못 했는가 하면 원자를 만들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양성자가 필요하고 이거는 플러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필요합니다. 얘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중성인데 양성자하고 전자로만 원자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중성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118번이라는 말은 양성자 90 예를 들겠습니다. 양성자 100개와 중성자 100개와 전자 100개를 한 군데 모아놓아서 원자 하나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양성자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있거든요. 이게 몇 개 안 될 때는 중성자라는 친구가 본드입니다. 본드. 그래서 딱 붙여놓고 어디 안 가게 붙들어 매놓을 수 있는데 100개쯤 되면 밀어내는 힘이 너무너무 세져가지고 중성자라는 본드가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자마자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반감기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118번 원소의 반감기는 밀리세컨 단위입니다. 천분의 1초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9번째를 관찰을 하시려면 마이크로 10의 6승 초분의 1초, 그러니까 아주 그 파리가 눈 감았다 뜰 시간 정도만 존재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118번 이후를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18번 이후에 그러니까 끝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에 그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있다가 사라지면 다 원소라고 가정을 한다면 더 내려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를 그때부터는 이제 철학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찰나의 순간만 존재했다 없어지는 것도 원소라고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국제화학단체에서 합의한 바 118번까지를 원소로 봅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더 질문이 있으실 텐데 질문을 못하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강연하신 분들이 끝에 사진 촬영 다음에도 남아 계시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긴 시간 동안에 저희랑 같이 해주신 이 두 분께 오늘 강연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 한 말씀씩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윤진영 기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쟁쟁하신 전문가 두 분 사이에 껴서 굉장히 떨면서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편안하게 이렇게 제 농담과 부질없는 말씀을 다 받아주셔가지고 정신을 잃지 않고 걸어 나가게 됐습니다.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뭐 재미있는 강연 저도 뒤에서 이렇게 아까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여러분들 같이 즐겁게 그 웃으시는 모습 듣고 이게 정말로 200년 전 그 금요일 밤의 과학 토론 못지않은 열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그 질문하셨던 노벨상도 좀 나오고 그래서 저도 신나서 기다릴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대 교수님. 그 준비를 하면서 그 저도 참 재미있게 준비를 했고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만 두서없이 막 빼먹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쪼록 그 과학이 어떤 특별한 재능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 재미있는 생각의 방법이라는 거를 그 좀 경험을 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시고 또 저희 같은 과학자들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광고를 할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벌써 저희가 토론하면서 광고가 다 나와버려갖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노벨상에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올해 노벨상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해설해드리는 강연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있게 되는데요. 고등과학원과 공동 주최를 해서 생리의학상은 카이스트의 신희철 교수님, 물리학상은 카이스트의 이상민 교수님, 그리고 화학상은 제가 강추했던 서울대 김석희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택동 교수님이 화학 반응의 바늘과 실, 전자와 양성자란 주제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저를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 그 홍익대 하윤경 교수님 오늘 와 계신데요. 하윤경 교수님께서 한 단계 높은 그러한 사회를 봐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가 오늘 그 주기율표 얘기를 진짜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 프리모 레비라는 분이 쓴 유명한 그 주기율표라는 그 명저가 있습니다. 화학자신데 이분이 여러 가지 화학자가 겪는 일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화학자다. 다시 말해 사냥꾼이다. 불가해한 물질에 굴복해서는 안 되었다. 그냥 주저앉아서도 안 되었다. 우리는 실수를 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얻어맞고 다시 한 방을 되돌려주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무력하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자연은 무한하고 복잡하지만 지성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는 뭐 화학을 하는 전공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저희가 준비한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화학자들의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마음을 같이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 두 강연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